자,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게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투원 고수만 방에 들어왔습니다. 상대 적으네요. 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룽룽. 자, 상대 전적은 4승 1패입니다. 오랜만에 고수 등장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파는 짓고요. 아니, 조금 유감스럽네요. 그죠? 예, 바로 그냥 아가리가 나와 버리네요. 좋습니다. 상당히 짧고 임팩트 있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 닉네임 뽀뽀할래요 아닌겨?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김동현님? 상대 닉네임을 어떻게 알아요? 예? 뭐지? 상대 아이디를 어떻게 아세요? 어? 자, 제로 하나 찍어주고요. 아, 그냥 때려 맞추신 거구나. 아, 난 또 어떻게 하셨나 싶었네. 자, 상대가 5시 있을 걸로 느껴지네요. 자, 일단은 질럿 하나 더 뽑겠습니다. 일단 질럿은 출발해주고요. 상대 선불인지 12톤인지. 오호, 12투로 보여지는데요. 오호, 상대 상당히 많이 쬐었습니다. 질럿으로 조금 푸시를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링이 상당히 많이 뽑아서 압박이 좀 강하게 올 것 같은데, 일단은 넥스 박아줄게요. 삼질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팔러 하나 더. 질럿은 압박 들어갑니다. 자, 쉬지 말고 조금 더 압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살벌한 팀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인과가 친님 슈퍼 채팅 만개 후원의 주문사 싸워줍니다. 포코할레는 포코할레로 해주셔야겠군요. 승리 미션 2만 선입군입니다. 아이고야, 인과가 친님께서 아이고야, 아이고 승리 미션 승리 미션 만원 선입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어이구. 자, 질러 컨트롤 좀 들어갈게요. 헛다야. 아, 막 들어갑니다. 자, 일단 홀 잡아주고요. 그럼 쉴드 배터리도 늘려주겠습니다. 상대가 상당히 강력한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버튼 하나. 자, 일단 코 올려주고요. 상당히 강력한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 프로브 조금 더 찍어줍니다. 자, 빠르게 공유럽 찍어주도록 할게요. 아, 맞아, 가스도 올려주겠습니다. 자, 프로브 조금 더. 팔란 하나. 스타게이트 하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견은 하나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발업이 상당히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아둔까지.
자, 링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상대가. 자, 팔 하나 더 늘려줄게요. 자, 거세 하나 찍어주고요. 자, 딜러 달려주면서. 바로 달려줍니다. 어이구. 자, 포팅 좀 막아주겠습니다. 자, 실드 배터리. 자, 실드 배터리 좀 더. 자, 실드 배터리 좀 더. 자, 바로 또 하나 찍어주고요. 죽기는 하나. 자, 상대에게 지지가 나오지 않고 니가 나오네요. 에너 어크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게임 한번 스펙타클하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조금 많이 흥분한 것 같네요, 상대가. 그죠? 보니까. 워워 릴렉스. 아이고. 자, 여러분들 한 게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승 1패였던 사나이였는데요, 현재 전판에 한번 실베토스에게 막히면서 1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운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예. 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심지티. 실베 토스 할 거면 게이트 여기다 짓는 게 더 나은데. 여기다 짓고 실베가 여기 더 나은데.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상대가 조금 약간 진정을 못하고 있는 상대인 것 같은데,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하게 게임을 조금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뽑아주고요. 앞마당 확인했네요. 자, 가스통 주려는 거 제가 자, 가스러시 한번 먹였고요. 조금 특이한 빌드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구투네요, 그죠? 다시 한번 더 가스러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구투한테는 포즈를 안 찍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소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가스를 합니다. 자, 질럿 하나 더. 자, 포즈 하나 지어줄 거예요. 자, 가통 취소됩니다. 자, 프로브 좀 더 찍어주고요. 어이구. 어어. 어이구. 어이구,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요? 어어어. 어어.
아이고. 아이고, 많이 위험했네요, 그죠? 잘 나은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잘 막았죠, 그죠? 여러분들? 자, 일단 넥슨은 막아주고요. 이만하면 잘 막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스통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 한번 준비해볼게요. 일단 딜러슨 압박을 살짝 들어가주면서 코어 올리고요. 자, 살짝 컨트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가슴 들어가 줄게요. 한 대, 두 대, 골드. 자, 팔런 하나 더. 자, 여기서 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을 상당히 많이 뽑았네요, 상대가. 그리고 프로브 조금만 분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홀드. 자, 그리고 스타게이트. 자, 프로브 찍어주고요. 자, 가슴도 하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 하나 더. 자, 포징 오류도 한번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입구 쪽에 하나 프로브 세워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럿 한 마리 더 세우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질럿 컨트롤 조금만 들어갑니다. 자, 커서 찍어주고요. 펜서 상당히 좋네요. 자, 그러면서 아둔. 자, 포토캐논 하나 정도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 조금만 더 꽂겠습니다. 자, 질러 쉬지 말고 포토캐논 하나 더. 포토캐논 하나 더. 자, 프로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GG. 아, 자, 이렇게 해서 히드라 쇼브에 한번 살짝 뚫렸네요. 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상대 많이 가난했는데.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리하.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반가워요. 자, 세트스코 1대1 상황에서 한 게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좀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네요. 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한 게임 더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에 이 친구가 졌을 때는 지지도 안 치고 나가더니, 그리고 운 좋았네요 그러더니, 그죠? 이번엔 전판에는 자기가 먼저 지지를 치네요. 상당히 인성이 합격인 부분입니다, 그죠? 자, 상대가 쇼부기가 좀 있네요, 그죠? 보니까 살짝 공격적으로 약간 좀 타이트하게 쇼부기가 조금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전판 첫 번째 게임도 상대가 쇼부를 쳤네요. 막아서 이긴 거고, 그죠?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도 그렇고 쇼부기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자, 상대 드론 확인했고요.
자, 이번엔 뭐죠? 구드론 출발이네요. 상대 구드론 출발. 자, 선빵 먼저 한대 날려주고요. 자, 살짝 토껴줍니다. 자, 도망가주고요. 자, 컨트롤 살짝 들어갑니다. 자, 압박 살짝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제가 역으로 오히려. 자, 넥스는 막아주고요. 역으로 압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톤 꽂아주고요. 자, 포즈 올라가줍니다. 아홉 쪽에 추가 멀티. 쇼부기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로. 자, 이렇게는 하나 더 일러줍니다. 가슴도 일러주고요. 자, 공이로 올라갑니다. 야, 쇼부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침착하게. 안전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모를 저글링 생각이 대비해서 본진에다가 포토키노도 하나 박아놨어요. 아이고. 자, 실드 배터리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실드 배터리. 다시 한번 실드 배터리.
도망가줍니다. 정말 엄청난 쇼부유저네요. 자, 이 친구가 그죠? 예, 기분이 좋았다. 다시 한번 더. 혼자 약간 좀 맛 같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쇼부가 이렇게 막히고 나니까 조금 불쾌한 감정을 갖다가 여기 멘트로 서스럼 없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상대였습니다. 예. 릴렉스. 진정 좀요. 자, 그럼 한 겸도 들어왔습니다. 예. 또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간 겁니다. 계속 같은 방에 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릴렉스. 사면서 이성을 잡으세요. 이성을 잡아야겠죠, 그죠? 에. 상당히 근데 흥분을 잘하는 친구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멘트 치는 것만 보더라도. 자, 상대 해치를 봤고요. 9투인가? 12투인가? 11투? 포토캐노롯이 한번 할까? 어때요? 캐노롯이. 캐논 씨 어때? 캐논 씨. 캐논 씨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대응하는 거 보니까 그죠? 캐논 하나 막아줬고요. 캐논 하나 와서 낼 것 같은데요. 꿀잼. 와, 재밌다. 꿀잼. 한물 안궁. 한물. 아니, 묻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네요. 그죠, 여러분들? 예. 아니 여러분들 여기 뭐 궁금한 사람 있습니까? 물은 사람 있습니까? 예?
앞마당에 포즈가 없으니까 질럿밖에 없으니까 게이트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포토캐논 로시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당하고 나니까 상대가 조금 그죠? 예. 이상한 묻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네요. 예.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죠? 예. 참 신기한 친구일세. 릴렉스. 아따 좀 경각심 가지고 게임해야겠구만. 경각심을 여러분도 좀 가진다고 하네요 상대가 이제. 맞죠 여러분들? 4승 1패 때 저를 만났었거든요. 이제 5승 4패가 되었네요 상대 연적이. 이렇게 좀 흥분을 많이 해 있는 상대한테 쓰기 딱 좋은 전략이 있죠 여러분들. 예. 전진 99 하드코어 러시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흥분한 친구한테는 이게 정말 명약이거든요. 예,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맞나요? 예. 이렇게 많이 흥분해 있는 상대한테는 요 투게이트 하드코어 질러 러시보다 더 명약은 없다. 11시인가요? 11시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5시였으면 여기서 오버로드 만나야 되거든 여기서. 그죠? 자 질럿은 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있네요. 자 질럿은 달리고 있어요 현재. 자 상대 오브로드도 하나 더 뽑았네요. 자 팔 하나 더. 이거 상대도 이거 링 되게 많이 나오는 빌드를 썼네 지금. 이거 구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구투. 상당히 링이 많이 나오는 빌드죠 이게. 상당히 링이 많이 나오는 빌드예요 저 빌드는 참고로. 자 크로방기가 몸빵을 좀 잘 대준 것 같은데요. 살짝 다시 한 번 더. 자 앞닥은 들어가고 있고요 추가 질러까지 일단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한 대 때려 들어갈게요. 자 질러 건드려 살짝. 누가 누구를 보고 귀엽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예. 지금 상대가 누가 보더라도 세 살 먹은 아이가 보더라도 부들부들 거리는 게 보이는데 억지로 귀엽다는 표현을 쓰면서 웃네요. 예. 전혀 귀엽게 안 보일 텐데 제가 지금 저 친구는. 그죠? 릴렉스. 릴렉스 해야겠죠 맞죠 여러분들? 예. 지금 제가 전혀 귀엽기는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에. 자 4승 1패에서 저를 만났던 친구가 이제 전적이 5승 5패가 되었네요.
한 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포즈 더블 한번 가볼게요. 포즈 더블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미들도 한 번씩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친구한테 여러분 이렇게 다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게이트 더블만 했는데 선 게이트에서 이제 한 번 정도는 포지로도 한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서치가 됐네요. 상대 11풀. 아이고 드롭 미쳤네요. 상당히 귀여운 친구네요. 예. 상당히 귀여워요. 자. 상당히 강력한 요즘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욕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퍼킨 하나 박아주고요. 자, 그리고 게이트 하나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올려주고요. 상대도 태클을 탈 준비를 하네요. 자, 그리고 점만 나눠주고요. 자, 그리고 조금만 분산 배치해줍니다. 자, 프로그램 터켜줄게요. 자, 그러면서 코어 하나 올려주고요. 프로브는 토껴줍니다. 다시 한번 더 본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럿도 하나 생존을 생산해주고요. 자, 상대 레어 확인했고요. 탈론 꽂아줄게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레어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가스통 하나 올려주고요. 이제 빼주러 갈게요. 자, 질럿은 바로 달려줍니다. 자, 스타게이트 하나 올려가지고요. 그리고 드라곤 한 개까지. 질럿은 6식으로 달려주고요. 프로브는 다시 본진 쪽으로 정찰 한번 떠나줍니다. 자, 가스통 들어가주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엔 아둔도 하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꺾어주고 보내주고요. 자, 요거 신경 쓰다가는 정면 쪽에 있는 오버로드가 잡힐 거예요. 참고로. 그죠? 예. 요거 오버로 잡혔죠? 요거 신경 쓰다가는 요거 하나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럿 하나 더. 자, 공격도 찍겠습니다. 이곳 쪽은 홀드. 자, 템플러 카비도 하나. 자, 커세 한 개 더. 자, 질럿 추가적으로 좀 더 찍어주고요. 자, 프로브 조금 더. 탈런 하나 더. 자, 컷에 공격도 찍어줄게요. 자, 컷에 좀 더 추가 생산. 자, 프로브 좀만 더 찍어줄게요. 이 친구 입장에서 조금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죠? 자, 일단 오버로드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캐논 하나 박아줄게, 안전하게. 자, 그리고 커세 생산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는 조금 더, 팔론도 하나. 자, 오버로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이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 조금만 더 찍고요. 자, 커서 하나 더 뽑아주겠습니다. 커서 홀드 잡아주고요. 자, 다크는 본적으로 생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아플 수 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자, 오버로드는 뽑지 마시고요. 예. 자,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자, 포즈 좀 더 뽑아주고요. 자, 본쪽 스파이는 일단 날리도록 할게요. 자, 스파이어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어 날렸고요. 예. 자, 게이트 조금만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썰어주고요. 자,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업도 하나 찍어주고요. 자, 질럿도 하나 더 생산. 자, 상태 성큰을 좀 박았네요. 좀 방어 위주로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커서 보면서 드라곤으로 체질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6, 7, 8, 90. 그죠? 안에서 안쪽에서 지금 질럿을 막겠다는 건데, 질템 위주로 막겠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마일스트롬 찍고 드라곤 사업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로 밴드 됐습니다. 커세요. 자, 자, 오버로드 썰러 가겠습니다. 자, 드라곤 생산해주고요. 아, 자, 좀 맛있는데요, 그죠? 예.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예, 솔직히 달달하고요. 달달합니다. 아, 맛있네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아이고. 자, 드라곤 생산해 주고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멘트가 상실이 좀 됐네요. 그죠? 혹시 스컬트입니까? 혹시? 이거? 그럼 올라다 이제 맞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올드. 맛있다. 자, 오버로드네요. 더 좋고요. 오버로드는 더 좋아요. 자, 오버로드 맛있네요. 아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버로드 다시 한번 더 먹습니다. 아이고, 맛이 너무 좋네요. 스컬지도 맛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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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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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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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이 좋습니다. 자, 공 가도록 할게요. 오, 욕실 평준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꿀단지네요. 그죠, 여러분들? 예, 여기가 완전히 꿀단지인 것 같아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꿀이 달다, 달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귀엽네요. 자, 서비스랍니다. 서비스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갑자기 왜 동상이라고 예? 친근함을 표현하는 거죠? 왜? 예? 그죠 여러분들 그죠? 예, 상대가 분명히 지금 저를 이렇게 친근하게 동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안 느껴질 텐데 이 친구가 지금 상당히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 동상이 아니라 그냥 쌍욕을 지금 퍼붓고 싶은 그런 상황일 텐데 감정을 일단 애써 억누르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치겠습니다. 릴렉스. 님 같은 아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성 합격론은 여러분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누가 이런 아들 가집니까? 저도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릴렉스. 자 여러분들 4승 1패에서 저를 만나던 상대가 여러분들 5승 6패가 되어버립니다. 막판 즐겜해요. 자 한 겜 더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조금 안전하게 포즈 더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친구 지금 상당히 많이 흥분했어요. 갑자기 요구하지도 않았던 제 아들이 된다는 그런 멘트를 치고요. 그죠? 신기한 친구예요. 자 포즈 짓고 투서치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의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네요. 일단 구드론은 아니네요. 친구가 견제를 안 해요. 그럼 좀 짜증나죠 그죠 여러분들. 저도 그러면은 견제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냥 멀티 먹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었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게임을 해버린다면은 저도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달라진다. 어이구. 자, 캐논 하나 박아주고요. 일단 투성끈을 박았기 때문에 마킬 확률이 높긴 하네요. 일단 사이즈상 그죠? 일단은.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죠. 자, 링이 바로 달리는 것 같네요. 저한테. 어이구. 어이구, 씨. 이건 아닌데? 아하. 이거 너무 방심했는데? 그죠? 쉬지. 또 안 해도 되죠? 네, 치지. 아이구야. 조금 안일하겠다 맞죠 여러분들? 예. 자, 한 게임 더 안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한 게임 더 하자고 하네요. 네,
진짜 여러분들 찜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찜막 갑니다. 상당히 도발적으로 플레이하네요 이 친구가. 자, 4승 1패에서 저를 만났었는데 현재 전적은 6승 6패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럿을 한번 살짝 찌르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쇼부 기질이 많아요 이 친구는. 조금만 건들면은 쇼부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해서 자 플레이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상대가 기습적으로 구드론 발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기습적으로 말이죠, 아주 기습적으로 구드론 발업 같은 거. 자 일단 7시도 없고 11시 쪽으로 보이는 일단은 막사치 일단은 질러 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질러서 달려주고요. 일단 넥스 받겠습니다. 11투로 보여지네요. 11투 자 상대 일단 11투 어이구. 자, 팔을 일단 꽂아줄게요. 자, 그러면서 가스통 이쪽 살짝 꺾어주고요. 아이고. 자, 링 컨트롤이 좋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실드 배터리 하나 꽂아주고요. 자, 조금 단단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 친구의 특성상 말이죠. 자 일단은 자 포스트 하나 늘려줬고 자 질럿은 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룹 하나 둘 찍어주고 링 쇼부를 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충분히. 자 일단은 코어 박아줄게요. 자 프로브 좀 더 그리고 공 1업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스통 링 쇼브 히드라 쇼브 쇼브류를 되게 많이 쳤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면서 플레이를 해주긴 해야 돼요. 링 쇼브든 히드라 쇼브든 안 그러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스타게이트 그리고 드라군도 하나 자 가스통 들어가주고요. 자 일단 아둠도 올라가줍니다. 이번 판 같은 경우도 왠지 저글링이랑 히드라로 왠지 뚫기 할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느낌이 그죠? 예. 두 번째 판인가? 왠지 했을 때 그 느낌처럼 약간 고판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나요 냄새가. 그죠? 예. 그런 냄새가 조금 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포트캔은 좀 더 받겠습니다. 일단은 자 질러도 쉬지 말고요. 자 파일럿 하나 더
자, 커서 생산해 주고요. 상대가 뭐 할지 정확히는 몰라요. 샘플 러카이브. 뭘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바로 또 찍어주겠습니다. 일단은 포토기는 3개까지 안전하게. 자, 그리고 커스 한 개 더. 혹시 모를 스파이어도 예견해서는 안 되겠죠. 스파이어 데크도. 자, 프로브 좀 더 찍어주고요. 자, 스파이어루 같은데요, 사이즈가. 그죠? 스파이어루 맞네요. 자, 포토캐는 좀 더 박아줄 필요성이 있고요. 자, 프로브 좀 더 빼줍니다. 그리고 아마 쪽으로 상대가 견제로 올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여기가 빈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판단은 맞고요. 좋은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 프로브 좀 더 찍어주고요. 자, 실드를 내리 꽂아줍니다. 자, 방업도 하나 찍어주고. 자, 커서 생산. 자, 파일럿 하나 더. 자분하게 디펜스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상대 추가 마치 좀 정찰해 주고요. 자, 커센터 조금 더. 자, 하이 샘플러 딱 그러는 상대 멀티 정찰. 사닉솜 개발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파일도 좀 꽂아줄게요. 자, 파일럿 조금 더. 상대 스타팅 플레이네요. 스타팅 플레이 확인. 자, 하이템으로 두기. 자, 트리플 막아줍니다. 자, 그러면서 파일런. 자, 프로 좀만 더 찍어주고요. 자, 스포즈 일단 1등사를 살짝 매겼어요. 일단은 자, 커지니까 조금 더. 자, 정밀차 한번 쑤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틱스도 하나 올려줄게요. 자, 살짝 빼주고요. 자, 포트캐논 조금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센서 조금 더. 커센을 일단 모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도 좀 더 이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터에서 조금 더. 자, 프로브 좀 더 부어줍니다. 자, 프로브 조금만 더 붙여주고요. 자, 침착하게 아이템으로 한 개 정도 배치. 자,
가슴 들어갑니다. 7, 8, 9, 10. 자, 방어 꽂아주고요. 상대도 상당히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그죠? 어. 딱 봤을 때. 자, 드라군 사도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드라곤 한 타밍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도 좀 더 준비해 주고요. 게이트 좀 더 폭발적으로. 자, 상대 상당히 많이 쬐네요. 지금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못 이길 정도로 쬐네요. 현재 사이즈가. 자, 그러면서 투포지 마나업 발론 좀 더 늘리겠습니다. 자, 해철 일단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잘 쬐네요 상대가. 자, 커진선 조금 더. 자, 일단 오버로드 잡아줘야겠죠. 자, 닥터로 컨트롤 조금만 들어가주고요. 자, 조금 아파 보이는데요, 그죠? 자, 오버로드 좀 더. 옵저버터를 다 늘려주고요. 자, 홀드 먹어줍니다. 자, 레드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들어갑니다. 자, 다크 템플러의 해처리가 다 날아가고 있어요 현재. 자, 포즈 생산 좀 들어가겠습니다. 5, 6, 7, 8, 9, 10. 자, 질러 생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팔론 좀 더. 옵저버 생산. 자, 해처리 다 날아가고 있고요. 자, 팔론 좀 더 꽂아주도록 할게요. 자, 해처리는 다 날아가고 있고요 현재. 커세어 조금만 더 꽂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까지 조금 더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끝났다. 자, 커세어를 계속 조금씩 충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드라스크 댐도 잡아주고요. 계속 충원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번, 2번, 3번. 5, 6, 7, 8, 9, 10. 자, 그러면서 드라곤 신나 좀 들어갈게요. 자, 커세어는 충분히 계속 뽑아주고 있고요. 자, 링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대가. 자, 좀 더 풀어줄게요. 링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이미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네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링이 상당히 많네요. 자, 링이 상당히 많은 상대고요. 자, 커셔도 좀 더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넥스도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포트캐논 조금만 더 막아주면 좋겠다. 그죠? 자, 포트캐논 조금만 더 막아주고요.
여기다가 질런 4마리 정도 배치하고 하이템벌러 1마리만 배치하고 공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붙여주고 가스통 살짝 꽂아주고요. 자, 5, 6, 7, 8, 9, 10 아이템벌 생산 좀 더 들어갑니다. 자, 포팅을 조금만 더 막아줄게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1, 2, 3. 자, 그리고 나서 셔틀로 이쪽에 견제도 한번 살짝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세는 조금 어머니 주시고요. 자, 한번 정면적으로 한번 압박 한번 가볼까요? 이제 슬슬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1, 2, 3번. 자, 사이니송 한 방. 자, 동시 타격 견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견제 들어갑니다. 한 방, 두 방까지 들어갑니다. 자, 5, 6, 7, 8, 9, 10. 닥템으로도 좀 더 찍어줄게요. 자, 정면적 들어갑니다. 자, 가스통 들어가주고요. 자, 5, 6, 7, 8, 9, 10. 자, 딜러 생산 좀 더 들어갑니다. 살짝만 병력 갈무리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질러 떠나주고요. 자, 쏘 한방. 5, 6, 7, 8, 9, 10. 자, 딜러 생산 좀 더 들어줄게요. 그러면서 4다크. 아이고야, 여기도 멀티가 있네요. 보통 친구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이 친구네 실력이 그죠?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5, 6, 7, 8, 9, 10. 자, 딜러 생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4다크 일단 살짝 떨궈주고요. 보통이 넘어요. 자, 수만방. 자, 추가 타 보내주고요. 자, 옵저버 조금 더. 5, 6, 7, 8, 9, 10. 자, 하이템으로 생산 좀 더 합니다. 자, 추가 타 좀 더 보내주고요. 야, 실력이 보통이 없네, 이 친구가. 실력이 보통이 넘습니다. 5, 6, 7, 8, 9, 10. 아이템 생산 조금 더. 그러게, 포터 캐논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력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5, 6, 7, 8, 9, 10. 자, 셔틀 하나 더. 자, 그러면서 가스 들어갑니다. 자, 프로브 보내주고 센터 쪽으로. 거기는 좀 더. 보통이 높네. 자, 가스도 하나 더. 자, 커세를 좀 더 생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은 이 친구가. 에. 자, 5, 6, 7, 8, 9, 10. 딜러 생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가스통 좀 더 파주고요.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디언 뽑고도 남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이 친구 실력을 보니까. 자, 정면 쪽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 7, 8, 9, 10. 아이템 생산 좀 더 들어갑니다. 보통 실력대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게임 해보니까 지금. 자, 삼성 한 방. 자. 자, 삼성 한 방 더. 5, 6, 7, 8, 9, 10. 하여튼 일단 좀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 게임은 좀 훈훈하게 멘트 치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